네, 바쁘신 가운데 먼저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이번 금요 포럼 제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이 3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주제 나는 닭고기 즐겁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있는 그대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날짜를 적었습니다. 2003년 5월 켈른. 왜 그러냐 하면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수연학수양성부이라는 작품이 작곡된 시기가 이때입니다. 2003년 5월이었고 켈른에서 썼습니다. 그때가 제가 지금까지 작곡을 해오면서 돌이켜봤을 때 작곡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많이 전환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준 작품이 바로 이 수연학습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은 그 2003년 5월 이전까지는 작곡하는 것이 과연 즐겁지 않았느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작곡을 시작을 할때 누구나 다 좋아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뭔가 내가 작곡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 음악들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생산하고자 하는 음악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들을 해왔었고, 그런 고민을 안고 2000년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었느냐? 절대 안 그렇죠. 가서 처음에 1년 어학을 하고 2001년 클린 음대 작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년에 이르기까지 작곡을 쭉 했는데 하면서 참 불편했어요. 내가 원해서 간 길이었고 학교도 입학을 했고 네, 거의 디플롬 과정이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이미 4학기째, 제가 5학기, 한 6학기 정도 하고 디플롬을 마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한 2년에 이르는 과정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느냐, 독일에서 작곡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곡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 느낌들이 참 강했는데, 그 시기까지 작곡한 곡들을 보면은 아주 고전적인 편성, 뭐 전형적인 우리 고전 낭만 이 시대에 많이 사용하던 편성들이었는데, 제일 처음 쓴 것이 현악 사중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것이 피아노 솔로였어요. 피아노 솔로. 그리고 세 번째로 쓴 것이 역시 피아노인데 듀오는 아니고 포핸드, 그러니까 연창곡이라고 흔히 하죠. 두 사람에서 연주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세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작은 소품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쓰면서 현악사중주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첫 작품이었는데. 그리고 이 피아노 솔로곡으로 상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피아노라 하니까 뭐 되는구나. 그래서 피아노 한번 더 해보자 했는데 또 받았습니다. 기분 좋죠. 계속 나는 피아노만 작곡하면 되겠다.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는데, 그러다가 2003년 5월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연주회 일정을 잡았는데, 뭔가 다른 걸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해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불만이었던 부분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작품들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혹은 뭐 기본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일단은 잊어버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피아노 곡과 현악사중주 곡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한국에서 작곡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테마가 있을 때그 테마를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클라이막스에 이르느냐, 그리고 그 악기가 가진 특성들,
주법들,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악기답게 살려낼 수 있느냐. 그런, 뭐, 작곡가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될 수 있는 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 여기 악보 가지고 계시는 퓨어낙스라는 작품인데, 제목을 일단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컴퓨터로 칠 때는 제가 움라우트를 씻기가 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독일어로 쓰면은 점이 땡땡 두 개 들어가요. 이거 우, 움라우트라고 하는데, 퓨어낙스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저기 앞에 대문자, 엔드 대문자 닫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낙스를 N을 쓰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밤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그, 하나, 둘, 셋은 그 의미의 밤이 아니고, 아이네 낙스, 트라이 네시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낙스라는 건 그야말로 밤입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때 할 때는 소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목에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소문자로 썼습니다. 결국 밤을 위하여 이제 번역까지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문장이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희망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새들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노래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로 대치를 해도 말이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즉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어떤 기다림, 그것은 새들이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짖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아침에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의미를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밤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와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한다는 것은 즉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목은, 이렇게 하면은 멋있겠다,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밤의 정서와도 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밤을 연상시키는 어떤 소재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들었을 때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밤, 이 밤이라는 것은 다분히 표제적인 내용이죠. 왜 그러면은 갑자기 이 전의 곡들에서는 표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등장을 했느냐? 순수 음악, 쉽게 말해서 닫혀진 음악이죠. 다른 어떤 개념에 개념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지 않는, 정말 음악, 음들의 조직 그 자체로 이제 끝이 나는 음악인데, 그런 음악들 말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그런 악기라는 개념,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음악,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악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 같이 사용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리들, 그 자연이라는 것은 제가 밖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런 자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자연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이것도 저는 자연 속에 있는 우리 일상 속의 소리라고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 소리들과 악기의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좀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음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장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들을 선택할 때 비기악적인 소재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표제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그런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많이
한편으로는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더 불편해졌어요.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과 어제 다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내가 얘기해 넣으면 좋을까? 즐겁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리가 떠오르면은 아 이것도 한번 넣어보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고민이 생기는 것이 과연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 컴포지션이라는 것은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같이 레고 블록 맞추듯이 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게 한 덩어리로 들려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다 이렇게 독일말로 하면 뭐 아웃사이란더 게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흩어져 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곧 끝낼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곡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뒤 악보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섯 악장으로 구성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1, 3, 5를 제가 먼저 적은 이유는 1, 3, 5악장이 사실은 같은 소재입니다. 더군다나 1악장과 3악장은 그야말로 똑같습니다. 반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5악장 같은 경우는 1악장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킨 형태. 그러니까 5악장의 중간 부분에서 1악장과 3악장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악장은 연장. 그러면 2악장과 4악장은 무엇이냐? 이 2악장과 4악장도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로를 해드릴게요. 거의 같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1악장과 2악장의 소재들을 다 이제 모으고 나서 구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한번 듣고는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미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음악들이 다 제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아 이것을 한번 더 하면 어떨까? 다시 끄집어내서 들으면은 그래서 한번 더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아 그러면은 위에도 한번 다시 더 나오면은 어떨까? 머릿속에서 자꾸 불러보는 거죠. 이게 말이 될까 과연? 그러면 끝은 다시 또 한번 가져와 볼까? 그럼 이런 복잡한 생각들 말고 정말 그야말로 단순한 생각들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지 혹은 못 해왔던지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않았던 집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해보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1악장의 소재는 뭐냐 하면은 코드. 아, 지금 들으시려고요? 무슨 말씀하신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까요? 네, 그렇죠. 예.
싶어서 다 들으셨네요. 이 마지막에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톰반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큰 북 샘볼로 끝나고 나서, 연주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CD를 하나 만들었어요. 악기 소리 말고, 무대에서 연주되는 소리 말고, 그냥 녹음해서 스피커로 이렇게 아주 약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긴다고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우리 작곡이라는 것도 그런 우리 일상의 소리들, 그런 모든 소리들을 쫓아가는 저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마지막에 사실은 그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나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앞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저런 것들도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다. 그런 의미로, 그 CD, 제가 녹음을 한 소리들, 뭐 새 소리 듣고 발자국 소리 듣고, 처음에 바람 소리 듣고 한데 틀었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연주자들이 연주를 다 했잖아요, 그죠? 다 끝났는데 이렇게 앉아 있기가 참 쑥스러워요. 만약에 CD로 이게 음악이 나오면은 참 쑥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한번 뻘쭘하거든요. 악기 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불을 껐습니다. 그냥 불을 끄면은 또 청중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죠. 아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암흑 속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낚시할 때 보면 조그만 반짝반짝거리는 그 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사서 연주하기 전에 악기에다가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연주자들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무대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목소리가 가장 커졌을 때 불을 다 이제 꺼버리고 완전히 아웃된 상태에서 그 바람 소리가 들리죠. 새 소리도 들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깜깜한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약간의 재미입니다. 어떤 그런 썰렁하지 않게끔 그런 일종의 분위기를 낸다고나 할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분위기 괜찮았어, 마지막에 설렁하지 않았어,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들 CD로 들으면 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할까요? 예. 네. 이제 음악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1악장에 사용된 11개의 화음들은, 대체로 보면은, 자연 배음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체로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연 배음에 기초해서 작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이 자연 배음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리제나 아니면 트리스탄 무라이 같은 작곡가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못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도 어떻게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습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코드들을 구성을 할 때에도 많이 좀 변칙을 사용하게 되고 또 타입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쉽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음들이 자연 배음열에 들어오면 5번하고 7번 음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음들 중에서 보면 16번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옥타브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 갔는데, 이 음들,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균율로 연주를 하는 것이고, 제가 자연 배음에 대체로 기초를 해서 했다는 말은, 이 자연 배음열과 평균율에서 사용하는 음들이 거의 같은 음들이 있습니다. 이 1번 음 같은 경우는 같을 것이고, 2번 마찬가지죠. 옥타브는 굉장히 깨끗한 음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노도도 뭐 거의, 예. 아주 근사합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옥타브죠. 2번의 배수니까.
이거는 뭡니까? 완전, 장삼도죠? 장삼도 실제, 우리 피아노에 있는 음보다, 자연 배우면서 약간 낫습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고요. 6번은 마찬가지죠. 3번, 네, 배수니까. 같은 거리를 가질 것이고. 7번 굉장히 매력적인 음입니다. 왜냐면 7번은 역시 낮거든요. 5번하고 같이. 글쎄요. 그 5번 배음이 낮다고요? 예. 네. 제가. 큰 장삼도가 아니고? 장삼도인데, 그러니까 장삼도하고 단삼도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중. 그럼 5, 6번은? 6번 같은 경우는 완전 5도죠. 6번 사이가 커졌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좀 그렇죠. 제가 피아노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음과 요 음은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피아노의 플라지올렛음을 사용해서 했거든요. 그런 시도가 결국은 자연 배음리를 좀 가깝게 내가 대체로 땡겨왔었던 음들입니다. 나머지 음들은 그냥 연주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들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 8번 음도 옥타브죠. 2번, 2번, 9번. 예, 얘도 아주 근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큰 장이도인데. 예, 장이도. 장이도는 실제, 우리가 평균률로 조율된 악기에서 연주하는 것하고 현악기 같은 이렇게 순정률로 된 악기에서 자연 배음을 찾아서 연주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 음들은 사용을 했을 때, 이 작품만에서 아,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저 7도는 7도인데 조금 다르게 들리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 10번 마찬가지죠. 역시 5번의 배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좀 낮죠. 그리고 이 11번 같은 경우는 자연 배음리에서 처음 나타나는 음인데 증사도 얘도 실제로는 조금 낮아요. 근데 이 음은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11번 배음 같은 경우는 현악기에서 11번 배음을 찾으려고 하면은 콘트라베이스 정도 되면은 한 9번까지는 나더라고요. 도도 솔도 미소 시플렛 도 레까지 나요. 근데 미 파샤까지 가면 연주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음들은 제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음들은. 그 다음 솔 역시 완전어도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음이죠. 그리고 이것도 13번도 구하기가 힘든 음입니다. 약간 낮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높고요. 얘도 조금 낮겠네요. 왜냐하면 7번의 배수잖아요. 그죠? 같은 음정관계를 결국은 가집니다. 그 음에 대해서. 얘는 맞는 것 같고. 아, 15번. 15번도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13번 음은 제가 사실은 썼어요. 한번 클라리넷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13번이 아니라 21번 음을 제가 한번 썼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마디에 클라리넷 보면은 이게 E플랫, 원래는 E플랫 음인데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21번째 배음에 가면은 약간 낮은 음정이 나오거든요. E플랫을 하더라도 원래 그 음은 B플랫 음인데 베이스에서 B플랫 음을 연주해줬을 때 클라리넷 연주자가 그러니까 이 플레이듬을 조금만 낮게 사실 귀가 좋아야 돼. 이거는 기계로 측정해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플레이듬을 조금 더 어울리게 이 음정을 약간 낮출 수 있을까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목관악기들 자체도 사실은 저기 생인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글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목관악기가 특히 음정들이 굉장히 안 좋고 네. 목관악기도 배음력이 차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평균율 기구로 지금 이 플랫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글쎄요. 예, 아니 맞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말씀이 100% 맞는데 이건 제가 그야말로 시도해봤습니다. 정말 네. 내가 이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요 음을 조금 더 낮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낮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비플랫 조금 더 어울리게 왜냐면 요런 거는 사실 이런 악구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빠른 패시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코드를 하나씩 천천히 연주할 때 이 처음에 제가 그 템포도 랑잠 느리게라고 잡았습니다. 느리게 조용하게 그리고 길이는 자유로 얼마만큼 기계하는 거는 연주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혹은 지휘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리들이 제일 처음에 사인을 이렇게 줬을 때 따 주잖아요.
그러면은 악기마다 처음에 그 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요. 0.1초에 도달할 수 있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호응 같은 악기, 제가 사용하진 않았지만 도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죠. 피아노는 치면 바로 나오지만은 현악기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나온다고요. 피아노가 그러면 조금 있었을 때 이제 소리가 비로소 거기에 충실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처음에, 이걸 뭐, 어택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 딱 연주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음이 사라지느냐. 예. 혹은 뭐, 디케이, 사라짐. 딜레이 같은 말입니다. 예. 이게 악기마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현악기 같은 경우는 좀 원만한 곡선을 그릴 것이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금방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길이를 자유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라지는 모양도 다, 비록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사인을 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린 악구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연주자가 이렇게 예민하게 듣고 음정을 조금 다운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5번, 7번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D플랫을 첫 번째 하고, 이 근음, 이 줄에서 제가 7번음을 만들어 볼게요. 기적입니다. 바로 찾았네요. 좀 덜 깨끗한데. 같습니까? 높이가. 같아요. 이게 좀 낮지 않아요? 다시요. 다르죠? 미 해볼까요? 다섯 번째요. 한 옥타브 위음이 지금 나네요. 다르죠? 이 미하고. 제가 지금 이 다섯 번째 음을 못 찾아서 열 번째 음을 낸 10번 음을 찾았는데, 10번 음 쳐볼게요, 다시. 찾았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 피아노 연주할 때 연주자가 미리 그 자리를 찾아서 연습할 때, 악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못 쳤는데, 미리 요렇게 딱, 마크를 해놓고 연주할 때 합니다. 졸은 음들은 이 1악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었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음정관계가 다르다. 3도인데 좀 낮다. 7도인데 조금 낮다. 금방 느낄 수 있는 음이에요. 가장 차이가 잘 나는, 구분할 수 있는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했고, 이런 음들을 사용을 해줬을 때 아래 베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음을 연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아노에서 이 음을 내준다고 할 때, 이 음은 우리가 건반상에서 눌렀을 때 나는 이 음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결국 스펙트럴 뮤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원리에 입각을 해서 모든 음들을 그런 자연 배음에 정확하게 맞는, 혹은 가장 근사치에 이르는 음들, 그 음들만은 차단해서 작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악장 혹은 5악장에서 사용된 아코드들은 그런 음정관계 기초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악기들마다 낼 수 있는 배음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7번음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서 내면 쉽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올라에서 7번음 찾으시오 하면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7번 쉽게 찾습니다. 도도 솔도 미 솔 시 플랫. 그러니까 그런 음들이 필요할 때 어떤 악기에 이 음을 줘야 될 것인지는 그때그때 그때 이제. 그럼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각 지금 내 승부가 이렇게 울려질 때, 네. 그러니까 어떤 음색이, 그러니까 어떤 화면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떤 그 배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음색을 요구할지는
뭐 구조를 정하시는 건가요? 아, 어떤 악기? 관계, 그러니까 대응들에서도 밀착도나 긴장 강세나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마음을 사는 구조 하시는 아, 그것이 힘든 것이 왜냐하면 다 같은 악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밸런스를 유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 악기 중에서 다 다른 악기거든요, 지금. 금관도 있고 목관도 있고 현악기, 타악기, 타현악기 이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통제한다는 것은 밸런스 아니고 스펙트럼을 그렇게 서로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어떤 그 뭐 정제 방식이나 스펙트럼을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그거는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화음 다음에 두 번째 화음이 왜 오느냐? 그렇지 아니 뭐 두 번째 뭐, 다음 어떤 화음이 그런 밸런스 원칙보다도 이제 서로 각 악기들이마다 이제 그렇게네 그 대응 스펙트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아,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악기마다 이 스펙트럼이 다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배음이 굉장히 풍부한데 특히 옥타브가 아주 잘납니다. 옥타브가 잘난다는 말은 결국 2번, 4번, 8번, 16번 이런 순서로 잘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음들에 해당될 때는 클라리넷을 이제 좀 리더를 해서 썼을 것이고 그리고 5번, 7번이 피아노에서 나는 거는 그런 이유고, 그냥 찾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실제로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게. 각각도 좋은 조건을 준비했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게 있고, 현악기도 다 다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떤 포지션에서는 이 배음을 내가 잘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쉬워 보이는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빼야 돼요. 그리고 비올라가 비올라가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비올라는 D음을 내고 있죠. 레 결국은 B 플랫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 배음인데 이 사실 볼륨이 좀 약하더라고요.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다이나믹을 줄 때는 첼로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줬죠. 근데 비올라는 메조 피아노를 줬습니다. 이 절대치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들지만은 지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조금만 비올라 조금만 더. 왜냐하면 당신이 주 선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당길 수는 있죠. 이제 세게 내라고. 그러면서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어떤 음을 주냐면은 이 클라리넷한테 제가 다섯 번째 배음을 낼 수 있겠냐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갈로에서 레를 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연습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제가 D를 내라고 했거든요. 이게 소프라노 음이라서 멜로디기 때문에 제가 들리게 하고 싶어서 했던 이유도 있지만은 비올라에서 충분히 강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리넷에서 중복을 시켜줬습니다. 실제 클라리넷 연주가 아주 뭐 한 100년 뒤에 뛰어나서 이 B플랫 음 위에서 나는 D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면은 또 배음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이 음이 정말 비올라에서 나는 음악과 똑같이 맞아떨어지겠죠, 100%. 근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부세요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맞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처럼 되게 오버톤에 대한 관계도 충분히 되게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 코드 간의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1번 코드에서 2번 코드 넘어갈 때 2번, 3번 갈 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자연 배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4, 15에 보면은 제가 처음 그 코드 만들 때 스케치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악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저는 그냥 코드들만 만들었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화음들 쭉 이렇게 적어가면서 다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 화음들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 화음들이 어떤 배음 관계에 서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분석을 한 것이 15페이지에 보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쭉 제가 화성 분석한 것이에요. 그 1번 코드를 한번 봐주세요. 15페이지에 볼까요? 보면은 요거 조금 지울게요. 끝머리만 B 플랫 코드죠. 장사마음 코드인데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이게 작곡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얘를 그 음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한 옥타브 더 아래에 있는 음을 그 음으로 잡을 것이냐. 전 이걸 그 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얘는 3번이 되겠죠. 3번 맞죠, 그죠? 얘는 4번 배음이 되겠죠. 얘는 10번이 되겠죠.
10번이라는 말은 결국 자연 배음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려주면 좋다. 피아노로 했으면 얘를 조금 내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가 현악기를 택했기 때문에 현악기에서 그냥 잡고 핑어링을 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고 자연 플라지올렛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플라지올렛은 음정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손가락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는 음정이 아니라고요. 결국 깨끗한 순수한 음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코드를 비올라에게 줬을 때는 자연 하모닉스, 그러니까 사도 하모닉스를 사용해서 이 음을 내쉬어 했습니다. 다른 음들은 일반적으로 연주해주면 다 가능합니다.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깨끗한 음정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 다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악기들을 대입을 시켰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악장 4악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1악장 같은 경우는 한 코드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즉 사건이라는 말이죠. 한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고 이렇게 토막 토막 이 종이컵을 그냥 11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긴. 그러면은 2악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럼 이 결과물을 그냥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2악장에서는 과정들을 한번 작곡을 해보자. 옮겨가는 경과구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첫 마디에서 트럼펫은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은 이 페달톤이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음까지 가능하거든요. 트럼펫이 실제로 그 G음 기보된 것에서 한 옥타브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 하다가 내려가거든요. 그 소리 그것도 넘어간 일종의 과정이죠. 그리고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만 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 깨끗한 소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타악기 피아노 쉬고요. 현악기를 보시면은 비올라는 비올라는 별로 설명드렸겠고 첼로를 한번 보세요. 첼로 같은 경우는 글리산도죠. 라 시플렛 하는데 라는 개방현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플렛이 이렇게 글리산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 콘트라베이스가 빠졌네요.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지의 작품을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콘트라베이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연주하는 그리지가 예? 예. 콘트레조. 예. 그게 아마 주 콘트레조라는 작품일 것인데 거기서 이 기법이 이미 나옵니다. 콘트라베이스를 굉장히 그러니까 최대한 강하게 내려긋기로 그 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는 그리지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에 있는 상음들을 받쳐줄 수 있는 강한 기본 음을 원하는구나. 그래야지 그 위에 이 배음들이 올려 다른 악기에서 올려 퍼졌을 때 아래에서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이 첫 마디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들이 배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소리가 시작돼서 어떤 다른 소리로 이동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말고 처음에 콘트라베이스가 긁어줄 때는 소음입니다. 가장 큰 소음을 낼 수 있는 악기죠. 이 편성에 속한 악기 중에서 긁어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소리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깨끗한 G음으로 그러다가 뭐 슬픈지 첼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연 배음들을 잘 들려주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그냥 부수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첫 마디는 그렇게 해서 작곡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 2악장과 4악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넘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나열해보고 싶다. 그냥 병렬식으로 나열하든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짜집기를 한 거예요. 작곡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디줄 다 그어놓고 작곡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첫 악장을 쓸 때는 제가 코드 그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 코드 만들고 두 번째 코드 만들고 세 번째 코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2악장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마디 두 마디 같은 그런 A라는 요소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 하나 이제 작곡해놓고 그 다음 이 또 B라는 요소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냥 멜로디, 흩어진 멜로디들 있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 아니면 어디선가 내가 들어봤던 것 같은
이게 정말 내가 작곡했을까? 나 스스로도 의심해 갈 만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음이 들리는지 저는 이 음이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들리더라고요. 따다방. 하니까. 이런 것도 들리더라고요. 그냥 부를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들리냐면, 누구 피아노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좀 유치하긴 한데, 피아노 그 패세지가 하나 딱 나오죠. 제가 치면은 사실 더 부끄러운데, 이런 거는. 누가 작곡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아무도 작곡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속에서 이 상상을 하는 거죠. 어디선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피아노 그 소리가 이제 들리고 나니까 또 아주 멋있는 음정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들리냐면 라도 이런 음정도 들리고 그러고 나니까 사샤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계획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피아노 아까 쳐드렸던 거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는 끄적끄적거렸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끄적거리는 거. 그럼 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악기를 줘야 할까? 얘는 클라리넷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소음으로 시작해서 깨끗한 레 음을 찾아가서 딴딴딴딴딴 클라리넷이 가장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딴따란 이거 트럼펫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대로 작곡 다 돼 있어요. 그다음 따단 따라반 따라라라 피아노 하면 멋있을 것 같았고 이거 누가 아 클라리넷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 라도 라도 이거는 트럼펫으로 줬어요 그다음 파라 파샵 이 마지막 파샵 이거 왠지 현악기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길게 끌어주면서 아 크레센도 할 수 있는 현악기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야말로 컴포지션입니다.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예. 그리고 트럼펫이 즉흥 연주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트럼펫 연주하는 사람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입수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트럼펫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풀어주고 또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아 이런 거 재밌네. 예를 들어서 계속 끼끼끼끼 끓인 소리 있잖아요. 트럼펫에서 그거는 마우스피스라고 하는 부분을 빼서 그러니까 악기 몸통은 놔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우리 뿔피를 푸는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음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우스피스를 빼서 연주하시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 악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딴딴딴딴딴딴 하는 그런 멜로디가 있는데 딴딴따라라라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 서 멜로디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트럼펫으로 하면 어떨까? 근데 트럼펫이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그런 음들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서투르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펫 꼭 못 부는 사람이 아니면 애들이 처음 트럼펫 받았을 때 이 깨끗하지 않은 소리 있잖아요. 공기하고 섞인 소리 그런 소리를 한번 내게 하고 싶어서 주문을 했더니 그럴 때는 아 이 공기 소음하고 음소리하고 반반씩 섞어서 한 반은 소음 반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줬더니 실제로 그런 소리를 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제 느낌은 이게 굉장히 따뜻하다는 겁니다. 이 바람 소리가 안에 이미 들어가 뭔가 답답하기 때문에 약간 안에 좀 약간 콧소리도 나면서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세련되지 못한 어떤 그런 맛.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있죠. 네. 트럼펫에서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페달톤 같은 것도 하다가, 오, 하다가 안 내려가는 거는 트럼펫 하는 사람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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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매일 연습하는 사람들 백나가도 할 일 없습니다. 그죠? 이거 배우려고 등록금 내고 내가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한번 찾아봤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하고 비교할 수 있죠. 그런 소리는 무슨 뭐 모터 돌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빽빽빽 하는 소리는 애들이 장난치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모아서 적재적소에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저는. 그리고 현악기 같은 경우는 곡 전체를 통틀어서 자연 하모닉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자연 하모닉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연주할 때도 연주자들한테 비브라토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1-3 음악장에서는 비브라토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눌러서 연주하는 경우에도 비브라토를 가능한 다 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비브라토를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음을 상대적으로 자기가 직접 조율한다는 것인데 자연 배음에서 음을 찾아서 연주할 때는 그 음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음을 조금 더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원하는 그 소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글리산도를 빼고 대체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거의. 글리산도를 빼고? 죄송합니다. 비브라토를 뺍니다. 근데 현악기 하는 사람들 비브라토 빼고 하라 그러면 좀 상당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거만 하고 그만두라고요. 그 자연 예를 들어서 자연 하모닉스를 안 준 다른 음들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비브라토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서도 비브라토 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하신 게 선율 있잖아요. 아까 그 2학년 4학년 처음에 선율 만들고 선율을 배웠을 때 들어본 듯한 뭔가 이런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기적절 선율을 어떤 특정 악기에 배분하는 거 에. 아마 그런 것도 아까 얘기할 때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요즘 작곡가의 굉장히 그 뭐 영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무능적인 부분 아니면 경험적인 부분에서 와서가 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것들 이제 해놓고 나서 제 생각에 나 이거 제가 많이 바꾸면 좀 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고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 첫 번째 생각에서 좀 굉장히 좀 이제 그 좀 이렇게 영감적인 내면적으로 내가 내면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 네. 그거에 그냥 한번 그냥 뭐 수정하지 않고 사실 그게 이제 아소시타전인데 사실 이 단어가 사실 철학적 개념이에요. 네, 아소시에이션. 아소시에이션. 네, 연상. 사실 이게 철학적 용어가 되어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억수로 가지. 아니요, 제가 컴포지션 말 약간 그게 컴포지션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반대 개념이 아닌가 선생님을 좀 더 컴포지션에 가까운 개념, 기억의 컴포지션에 가까운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데 그건 이제 정 우리 선생님의 또 자기 생각이 그런. 여기 네. 예를 들어 뭐 나는 자꾸 즐겁다 했을 때 즐겁다는 용어가 이제 미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쾌냐 불쾌냐 이제 또 같이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 부분이 컴포지션이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걸 선생님이 하고 나서 뭐 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좀 반성하면서 또 반초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요 이 악보가 지금 이제 악보가 하정태 선생님이 복사 굉장히 멋있게 해주셨는데 사실 안 이렇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연주를 했냐 하면은 연필로 하고 나서 진하게 거의 한 번 더 덮어서 다시 연필로 하고 복사를 아주 진하게 해서 그냥 악보 줬습니다. 파트부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주를 했는 거고 그 말은 그 악보가 지금 여기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초고예요. 초고 그대로 연주를 했고 저는 이 작품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처음 나올 때부터. 그야말로 정말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이때 근데 굉장히 좀 학생이었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한테 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거 하면서 크리스토프 마이어 선생님을 아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전통적으로 작곡을 하는 분입니다. 뭐 심포니를 몇 개 썼고 현악 사중주를 뭐 한 10개 썼고 그 다음에 피아노 프렐류드를 뭐 수십 개 쓰고 이런 분인데 소나타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 작품을 갖고 갔을 때 저한테 처음 하는 질문이 당신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선생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리듬과 멜로디와 그러니까 화성과 예. 당신은 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작곡을 하려고 하냐 그러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작곡할 때는 처음에 좀 한 1년 동안 고생시킨 것 빼고는 잘한다 계속 이랬어요. 정말 잘해서 잘한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아주 근본적인 대로 들어가서 그게 정말 근본적인 고민인지 저는 지금도 의문이 되는데 당신은 이 악보를 내가 끝까지 다 봤는데 지금 멜로디가 어떤 발전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리듬이 뭐 어떤 리듬을 사용했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을 정말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화음, 그래서 제가 화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막 당황하게 설명을 했죠. 이런 화음을 사용을 했고 근데 그때 하는 말이 화음만 가지고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더라고요. 대답 못했어요. 전 대답 못했어요. 저는 아주 잘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음이라는 것이 어차피 사실 여기서도 화음이라는 용어가 사실 적당하진 않고 전통적인 우리 사마음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사마음은 그 배치의 공명 상태에 따른 거 그런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는 얼핏 과거의 전통 기부로 쓰였지만 전통 사마음과 완전히 구별되는 서로 그 포지션과 그 인걸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음이라고 용어 붙이는 좀 그렇고 음들의 동시적 변화 그 정도로 근데 그 음만 자체도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그냥 사실 음 하나 자체로도 음악은 될 수 있죠. 근데 리듬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리듬이 없어도 충분히 리듬을 의도적으로 없앨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시제 연주상에서는 나도 그 이제 그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이해했었는데 내한테는 듀레이션들이 서로 다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리듬이 이게 글쎄 만약에 제1작을 했었으면 이 듀레이션을 더 지속을 시켜가지고 아예 시간이 개념이 잊어버릴 때까지 긴장을 그거 관악기 하는 사람은 죽죠. 이게 음악 심리학에서도 네. 인간이 한 프레지를 그 여기 이제 한 모멘트다 순간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대략 두 마디 한 8초 정도면 이미 시간 개념을 떠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서 아까 내한테는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진행이 빨라가지고 근데 서로 다른 그 듀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리드미컬하게 느껴졌어. 오히려 더 하나하나 사건들이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그 다음 사건에서 어차피 병렬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출발했으면 오히려 시간 개념을 더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사실은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작곡가가 악보를 던져줄 때는 지휘자가 끊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사실 별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지휘자를 했었어도 아니, 오케이. 네. 리뷰가 다음 뭐 적어 놓으니까 어쩌면 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예. 네. 끝내 가지고 연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마이어 선생님한테 했던 유일한 대답이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주하는 폼을 보여주면서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미 길이가 다 다른데 이거 리듬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겹쳐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 스스로도 이 그 제가 여기 텍스트도 보면은 뭐 많이 텍스트 한번 봐주세요.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적혀 있는데 제 첫 번째 텍스트는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보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텍스트에 있는 부분은 악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보에 있는 것을 또다시 여기서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악보에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서울원에서 나는 왜 이 작품을 쓰는가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번 작품에서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이게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즐겁지 않으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작곡할 때 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한바탕 놀다가 나오고 싶지 막 별로 고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새로움. 아, 새로움의 강요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쓸 때. 사실은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과는 뭔가 다른 짓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아니었던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좀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강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주법을 찾고 작곡해서 아주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서 쓰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롭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아 뭔가 좀 달라졌네. 평소 때 안 하던 걸 해버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지는 뭐 정말 대가라면은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해버렸네. 그럼 정말 좋겠죠.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뭔가 자꾸 새로운 김선주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새로워야 된다 데서 아주 중점을 많이 두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뭐, 저는 어차피 그 자기 기관이니까 그러나 자기의 보면 100% 네. 그 개념만 있으면 될 수가 있는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스스로를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 스스로를 강요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작곡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저를 스스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면은 그 1번 시어낙스를 통해 본 작곡의 소재로서 음악의 종류. 아까 김진수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음악에는 추상적인 음악과 구체적인 음악이 있죠. 추상적인 음악은 제가 그 1악장을 작곡한 그 코드의 연속들이 추상적인 음악입니다. 우리가 막 화음 분석할 때 뭐 1의 6, 1의 4, 6 이거 다 추상적인 음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다 뭐 원어를 하나 해보세요. 추상적인 abstract 그렇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 전 오늘 막, 다 맞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음을 하나를 연주하면 얘는 너무나 추상적인 음입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추상적이죠. 아무 구체. 그 반대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음악은? 구체적인 음악이라는 것은 제가 이, 아까 CD에서 마찬가지로 이 발자국 소리 있잖아요. 가는 소리. 이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것은 100% 구체적인 음악입니다. 왜냐면 그림이 이미 보이기 때문에. 예, 느낄 수 있는 어떤, 그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상적이라고 생각한 음악은 일단은 아주 크게, 대충 봤을 때,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 피아노에서 제가 연주한 추상적인 이 하나도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가면은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때는 그림이라는 게 좀 도입이 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딱 보다가 하나가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장면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긴장도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하나 그 음은 그냥 추상적인 음이었지만 원래는 그 장면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갑자기 그 주인공이 무슨 생각이 번뜩 났다든지 아니면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든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때려주는 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인상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그 극장을 떠나서 이 음을 똑같은 음을 어디에선가 아니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음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더 이상 추상적인 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들으니까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난다. 이때 이것은 이미 구체적인 음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을 긋기가 참 구체적인 음악이라는 것은 용어를 좀 보시면 연상적 음악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음악에다가 갈로를 해서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구분을 별로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굳이
하자면 안 해도 될 걸 쌤이 하셨으니까. 아 그래 그렇나요? 추상적 음악과 조직적 음악이 서로 다른 문제지. 추상적 음악 안에 조직적 음악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서. 아 이거를 제가 구체적 음악과 연상적 음악 이렇게 N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 음악성이 갈라요. 연상적 음악 했으니까 그게 서로 좀 매치가 좀 너무 너무 갑자기 저기 오웨션 취향. 네, 그거는 맞아요. 이렇게 한 단어 하나 하나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오류들이 생겨나는 거 맞습니다. 예, 네, 인정합니다. 아니, 그 오류는 아닌데 응 안 하셨으면 됐는데 응 하셨으니까. 아, 그 1악장을 제가 설명할 때 추상적이라는 음악이라는 그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추상, 근데 네. 사실 아스트랙트라는 그걸 설명하면 진짜 똑같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직적 음악이 출 아니, 아니요. 스트럭처가 아니고, 그 조직한다.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 조직한다는 것은. 아, 생각하는 개념. 도대체 독일어적인 개념 뭐예요? 조직이 되겠죠. 아, 조직이라기보다 조합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들을 조합한다. 예, 예. 예. 콤비네이션, 예, 콤비네이션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된 예, 그렇죠. 조직된 음악. 아니, 콤비네이션 조합된. 조합된 음악, 예. 조합된 음악 설계. 조직된 컨스트럭션이나 뭐 조직은 컨스트럭션 스트럭처나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이거 보면서 추상적, 조직적,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연상까지 네 개가 아니 용어가 지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어가 되게 중요해. 예, 맞습니다. 저도 하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정말 조직적 음악이라고 쓸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조직적 음악 맞나? 이렇게 쓰면 되나? 그런가 하면 2악장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여기 막 그렸던 그런 음악 같은 경우는 100% 연상적인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글쎄. 아니 아까 방금 저기 뭐 피아노 치면서 그 라켓만 얘기거든요. 라켓만이 우리가 피아노 시음을 들었을 때 자기는 벨리즈의 화성경의 첫 음을 연상한다 얘기거든요. 그게 아서시다존인데 사실 좀 어렵고 그때 그 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그냥 그 몇 헤르츠를 가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냥 물리적인 추상이라는 것은 거의 말 그대로 아스트라크트 어떤 사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그 애들이 그리면 사람의 얼굴을 딱 그리면 대부분 둥근형으로 그리거든요. 그 사람의 각각의 아주 섬세한 개성기가 빠지고 그러니까 뭐 크리스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사실 구체성이 우리 결여되기 때문에 그걸 추상적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스트라크트라는 말이. 근데 그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결여되는 그 점이 조직된 거하고는 조직이 구체성을 결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실 정반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 사람 얼굴은 근데 내 그려도 뭐 제가 이래가 썩서 이렇게 이런 거는 누구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아스트라크트한 거거든요. 대체적인 사람의 얼굴에 그렸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지기 때문에 대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성을 잃어버린 자체가 추상성인데 이것이 조직하고 연관시킨 것은 좀 조직과 연관시켜드린 것은 제가 그 1학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점을 시켜서 이 퓨어낙스를 통해 봤을 때 그 안에서 이 소재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거 제가 쓴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음악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음악하고 무관한 건 사실 괜찮아요. 이게 음악적이니까 음악 자체하고 개념을 좀 접목시키는 건 정말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께 이야기한 건 추상적인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추상적인 음악이라 절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그 음들 간의 관계, 소위 말해서 뭐 한스윙 이야기하는 음들 간의 관계, 음들 간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라고 했을 때 상적인 거라고 하는 건 좀 엑스트라 뮤지컬한 거, 비정상적인 거, 과연 맞습니다. 연구하면서 그 의미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조직적이라 말을 하니까 이게 조금 조직이라 말을 하니까 글쎄는 나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숙제하게 아주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건데. 아니요, 저 진짜 그렇게. 나는 아, 오히려 한 번도 구체성을 여기서 내 이 작품에서 구체성을 느낀 적은 없어요. 아, 그래서 저기 개념이나 용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네. 그래서 작곡가의 생각을 이해할 정도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 사실 하중 선생님이 쓰라고 하셨을 때도 제가 처음에 텍스트 없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말은 빨리 지나갑니다. 녹음하면 물론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텍스트를 쓴다는 것은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나중에 이 책은 김준 선생님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작곡을 합니다.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음악의 전통적 요소에 대한 고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 다닐 때 고민 뭐 리듬은 무엇이고 선율은 무엇이고 화성은 무엇이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는 얘기해주세요. 맞아. 갑자기 키우는 기도일까요? 아 절대 못합니다. 예, 네, 아까 제가 그냥 그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런 고민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냥 따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저한테 충분히 이 선율이거든요. 하나만 보고 저는 선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저의 그냥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무슨 선율이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아니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뭔데요? 선율은 음악적 음들이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 제 하나만 연속이 아니다. 하나면 그건 정의에서 그 있잖아요. 음악적인들이 연속,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음악학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네. 멜로디라는 것은 음악적인들이 연속. 네. 하는 이해 안 돼. 아, 걸어다니는, 그 영어에서 뭐였죠? 뭐, 워킹 딕셔너리 맞습니까? 네. 오늘 오셨습니다. 아, 김정은 선생님 오늘 정말 화기애애하고. 네, 좋죠. 아, 기분이 없으시잖아. 네. 별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작곡가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저는. 근데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싸울 필요도 없는 아, 것이고. 그 질문했다고 하니까 네. 답을 잘 못 내렸어요. 저 스스로한테는 답을 못 내렸습니다, 사실. 네.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다음 네. 어떻게 새로운 우리 인폼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캐나다 캐나다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 3번 악보란 무엇인가. 이 기보를 할 때 내가 무엇을 기보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악보는 들려지는 결과나 연주되어져야 할 행위에 대한 기보이다. 그 결과에 대한 기보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나야 될 것인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법이고 좀 닫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행위에 대한 기보 즉 행위에 대한 기보라는 것은 아까 그 제가 예를 들어서 트럼펫 연주자한테 너 이거 마우스피스 빼서 한번 불어봐라 무슨 음이 나오든지 간에 정확하게 기보를 해줘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기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행위에 대한 기보를 말합니다. 이때 결과는 통제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즉 여기에서 이제 즉흥의 그 의미가 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데 악보랑 뭔데? 에? 둘이 아 저는 두 가지 다죠. 물론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뭐 체크 표시 같은 거 해놓고 피아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 책받침 비슷한 그런 거 있죠. 그럼 갖고 와서 한번 긁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결과에 대한 기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한 기보입니다. 피아노마다 소리 다 다르고 또 뭐 아무리 내가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조각을 갖고 와서 하라 그래도 그것마다 소리가 또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작곡은 작곡의 결과물은 어느 것이에요?
저는 작곡이라는 것이 행입니까? 아니죠. 그 악보를 통해서 결국 실행되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그것이 저는 작곡이 생각합니다. 작곡가는 근데 행에 대한 기보를 하게 되어지면 결과물은 다르게 나오시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면, 좀 열려있는 음악. 이것도 아주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는데, 토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케이지의 이제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그냥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작곡이 결과물을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거의 이제 순수의 악보에 그려진 네. 그것을 작품이라 생각하냐. 아니면 실제로 그것이 연주돼서 녹음되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냐. 아, 녹음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기보됐을 때 그때마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작곡 때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곡자가 처음부터 그 여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연주되지는 악보로 기보된 그 자체를 작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데 지금까지 우리의 작곡이라는 것은 그렇겠네요. 예. 악보에 기보된 그 것이 막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번 달라지는 것은 근데 물론 악보 그린 것도 시대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행 좀 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다 되니까 넘어갑시다. 예,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좋은 것이고, 한 가지 그냥 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케이지에 프리페어드 피아노, 뭐 피아노 안에 별짓을 다 하죠. 단추도 넣고, 뭐 못도 넣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악보를 제가 보니까, 와, 정말 생각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피아노를 이전에 조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 100% 기억했습니다. 얼마짜리, 얼마나 큰 뭐를 넣고 어떻게 되게 연주를 하고. 그러나 연주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100%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100%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아노 사이즈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 근데 선생님 내가 볼 때는 아마 사실 이게 지금 행위에 대한 기본은 락행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악지원 어때요? 악지원. 왜냐하면 그 락행만 전부 행위에 대한 것을 기본했는데 그 사실은 작곡가 하나의 소음의 상황을 예를 들어 어떤 소음이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기보해 갈 것이냐 그게 사실 서로 정반대 방법인데 가장 자기가 요구하는 소음이라는 어떤 정의가 그저 일정한 형태로 대변될 수 없는 게 소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한 형태로 대변될 수 없는 것들을 정밀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역으로 대충 그려야 포만한 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데 라켓만 같은 경우는 악지원 노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칠하게 그 자기가 요구하는 소리를 정밀하게 그려내려고 합니다. 예. 이거 어쨌든 그래 뭐 그런 뭐 그런 게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라흐만노프하고 전혀 다른. 왜냐면 너무나 이 여지를 많이 남겨뒀기 때문에 이미 그 연주도 사실 세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지를 안 남기거든요. 지금 제 스타일인데 왜냐면 여지가 작곡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무성의하게 던져놓은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강승기 선생님 얘기로 하면 음악이 이제 그렇게 되면 에펙트로 가버리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나는 그게 에펙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또 이제 논쟁이 되죠.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트에 또 그리거든요. 그쵸. 그거는 충분히. 하여튼 그건 전혀 서로 정반대의 방향인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까 그냥 여쭤본 거예요. 선생님은 도대체 뭘 음악이라 생각, 작곡을 생각하냐. 네, 김정 선생님 지금 이 행위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연상작용.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 다음, 5번, 이 감성이라는 것과 직관. 또 거기에 좀 상반된 개념으로 뭐 이성 혹은 통제. 이것도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감성은 뭐고 직관은 뭡니까? 감성이라는.
아니요, 감성은. 저도 이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감성은 그럼 영어로 뭐라고? 아이고 독일어로 뭐라고? 네, 독일어로 됩니다. 감성과 sensibility, sensibility, 직관, intuition. 근데 직관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하고 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직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육감에서 여섯 번째 감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는데 육감이라는 것이 그게 직감이 그게 여섯 번째가 우리가 오감 있고 그다음에 식센스다 말이에요. 식센스인데 그래 그다음에 이제 요 식센스하고 그다음 감성이라는 용어는 감성이라는 것은 바로크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정서 이게 아니 정서냐 아니면 로맨틱의 감정이냐 아니면 지금에 말하는 뭐 포스트모던의 감성이냐. 예, 그게 이제 좀 더 문제가 되겠죠. 아니, 용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 내가 난 저것은 이 감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 포스트모드 요즘 우리 주변에 TV에서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한데 이 감성이라는 용어는 가장 최근에 나오는 용어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감동 이랬는데 이 감성은 감정하고도 다른 것이고, 그죠? 근데 바로크에 보면 정서론 에펙텐 레일이거든요. 거기서 또 거기도 이제 에펙텐이 우리가 번역할 때 정서 혹은 감정 이론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용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 감성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이제 직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성과 이성과 그다음 직관과 통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글쎄요 직관이 통제하고 반대말일 수 있을까? 나는 좀 아니요, 직관하고 통제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곡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직관으로 통제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뭐 그건 직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서가 감성 그럴 때 감성이란 음악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은 감성이 뭐냐, 정서적인 느낌은 아니지 않느냐. 아, 여기서 감성이라고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참 감성에 호소하는 음악이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처음 감성이 이제 그게 감성이 뭐냐 이거 그 아,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것이 음렬주의 음악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근현대로 넘으면서 그 유럽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음악. 과연 그 음악은 그러면은 우리의 감성이 배제된 음악이냐, 이성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음악이냐.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정말 아주 그 높은 고품질의 감성을 요구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감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첫 단락에 얘기한 뭐 기쁨, 슬픔, 우울한 이런 감성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음악에서의 감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다른 문제되기 때문에 최소한 작곡가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 이게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마 시간이 좀 아니, 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독일 음악학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테오도 아도나라는 사람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테오도 아도나가 사실은 스트라빈스키를 굉장히 씹었습니다. 그냥 뭐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딱 들었을 때 이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육체적인 음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테오도 아도노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쓰레기통에 던진 이유는 그러면서 쇤베르크를 아주 스타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쇤베르크의 음악이 굉장히 이성이 호소하고 그 지적,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상승시키고 결국 인테리들이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다. 이것이 아주 고품질의 음악이 아니냐. 쉽게 제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스트라빈스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음렬 음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감성적인 부분
뭐 직관적인 이런 것이 결여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안동 몇 번을 막 들으면서도 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저도 이 곡, 제 곡 안에서 고민을 할 때 1악장 코드들이 연속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정말 그냥 이것들을 아주 중립적인 의미에서 내가 조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정말 중립적인가? 나의 느낌들이 배제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머리로만 생각하고 만들어낸 수학적인 그런 어떤 작업이었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주되어졌을 때 그 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결국 결과물인데 1학장처럼 작업을 하든 2학장처럼 작업을 하든 결국 나타나는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 음악에 대한 좀 선입견을 버려달라는 겁니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로맨틱한 멜로디가 나올 때 아 이게 좀 감정이 많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원음표가 몇 개 찍혀 있는 음악이지만은 그 음들이 의미 있게 아까 그 선율의 개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속이 되어져 갈 때 거기에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음악의 내용.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건데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용이 아닐까. 이 어쩌면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란 것이 완전한 객관성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음악 분석을 통해 음악의 3대 요소는 물론이고 3대 요소 아까 선생님한테 많이 당한 기억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3대 요소라고 하니까 물론이고 전체적인 구성, 뭐 악기론, 오케스트레이션 등 모든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많이 배우죠. 학교에서 분석할 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정작 음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들은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 나를 움직인 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석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정작 그 음악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 음악의 내용이란 것은 위에 언급된 경험적 현상 혹은 이성을 통한 새로운 음들의 조직 컴포지션에 의해 형성되는 어떤 정서인데 설명하기 참 힘들죠. 어떤 정서 혹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것은 작곡자와 청자가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작품일수록 작곡자와 청자 간의 공유 부분이 크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예, 네, 그거는 근데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이때 우리는 그 작품을 가리켜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잠깐만, 내용할 때. 예. 네. 이거 내용 substance, essence, content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까? 저는 그냥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내용이라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악은 움직이는 형식이다. 그치. 그러니까 내용이야, 형식이야, 이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음악의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음악에 있어서 이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음악회를 좋은 데로 많이 다녔는데 참 작품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 기술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저 사람 작곡 잘한다. 좋겠네. 근데 정작 나오면서 난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악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었을 때 뭔가 이거 또 들어보고 싶네 나중에. 저를 그렇게 이끄는 것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인 메시지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메시지에 끌리지 않죠. 왜냐면 메시지는 그 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리는 감동이었거든요. 진선미중에 메시지에 우리가 끌리지 않거든요. 선생님 말씀 대로 하면 오히려 우리를 그러니까 예를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내가 의리가 내가 가는 것은 메시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나쁜 데도 동정하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은 그게 내용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 메시지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진 것에 맞는 말이지. 그래 잘 모르겠어요. 정의를 잘 못 내리겠어요.
근데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찾아야겠죠. 아마 선생님도 네. 이제 작업하시면서 자기가 끌리는 내용이 진짜 뭔가. 네. 내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 그걸. 아니, 말하고 그걸 끌리는 게 그게 뭔가. 끄는 게 뭔가? 뭔지 몰라, 그래.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 내용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심지어는 저는 화가 났을 때는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에이씨, 아무 내용도 없는 거. 그런 말도 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용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게 떠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이 두 선생님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